안녕하세요. 조앤다육의 조앤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거실로 들였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탁자입니다. 저희 거실에 탁자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소파 앞에 있고 하나는 이 거실 저쪽 한벽 쪽에다가 제가 만든 괴목 탁자거든요. 이렇게 생긴 괴목 탁자에다가 겨울에는 안으로 들여서 올려놓고 겨울을 보냅니다. 나머지 애들은 저쪽 베란다에다가 놓고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유리를 8mm 두꺼운 거를 괴목 탁자 위에 깔았죠. 이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괴목 탁자를. 힘듭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어쩌다 보니 만들어서 제가 잘 쓰고는 있는데, 괴목 탁자 많이들 보셨죠?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모양만 다르고요. 탁자 위에다가 올리는 과정을 제가 몇 개, 과정 중에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렌시스인데요. 화분에다가 목대가 또 예뻐서 심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이에게 숫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마른 잎좀 떼줘야 되겠네요. 말랑거리니까 물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텐드라잼입니다. 텐드라잼이 잘 돼서 좀 작은 거는 저쪽에 하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수영이 또 예뻐서 제가 또 샀죠. 이런 수영 좋아하니까 물이 들고 있네요. 그런데 얘는 여름에 좀 힘들어해요. 지금 물이 들어서 지금 빨갛게 되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초록색 장마철에도 힘들어하고 입장도 이렇게 많이 열리고 가을 되니까 물도 들고 많이 이렇게 오므라 들고 있네요. 텐드라잼 수영이 또 예뻐서 제가 또 얼른 모셔왔죠. 이쁜 거는 무조건 사야 돼. 텐드라잼. 얘는 집시입니다. 물이 참 예쁘네요. 근데 많이 미워졌습니다. 여름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은 별로 빠지 않는데, 이 모양들이 장미꽃 모양을 좋아하는데, 입장도 많이 떨어지고, 가을 되고 날이 추워지니까, 물이 들어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미워졌습니다. 수영이 정말 장미꽃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여름에 힘들어 하더니 놔두니까 그냥 이때쯤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얘는 은무원. 지금 물이 화면보다는 물이 더 들었네요. 노랗게 돌도 좀 받쳐놓고 양쪽에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수영 좋아하니까 또 심었습니다. 다음에 좋아하는 엘렌 샌디고라고 말하죠. 엘렌은 진짜 우리 집에서 잘 되는 애 중에 하나인데요. 물이 안 빠져요. 1년 365일 이대로 있습니다. 믿어지나요? 여름에 조금 장마철에 이거보다 조금 희미하지만 뭐 빠졌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얘는 물이 왜안 빠지? 화상도 입지 않아요. 여름에. 다른 애들 화상 많이 입었는데 화상도 안 입고
알알이 이렇게 예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또 소복하게도 심으려고 또 연구 중이죠. 화분 꽉 차게 이런 빈 공간 없이 소복하게 한번 심어서 키워보려고. 샌디고 또는 엘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쁩니다, 진짜. 제가 이런 애를 많이 좋아하죠. 엘렌. 얘는 연봉. 연봉도 잘 되죠. 국민이밖에 없습니다. 국민이가 잘 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모양,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 모양, 통통하니. 합식입니다. 이런 수영이 없죠. 제가 몇개 사다가 합식했습니다. 생겼네요. 그럼 얘는 퍼플 딜라이트 인가 퍼플 딜라이트 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엄청 뻣뻣해서 얘네들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미우면 컷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얘가 딱딱해요. 얘도 무난히 큽니다. 우리 집에 새들이 많이 날라와서 쪼아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나가지고 잘라줬는데 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진짜. 수련이고요. 수련은 뭐 너무나 잘 되니까 물도 이쁘게 들고 수련하고 그다음에 잘 되는 애들이 몇개 있습니다. 대부분 다잘 되는데 특별히 손이 안 가고 그냥 무난히 잘 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좋잖아요. 속안 썩이고 수련입니다. 다음에 얘 뭘까요? 이름이 핑크베라. 이런 수영을 제가 또 워낙 좋아하니까 핑크베라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얘도 목대로 된애두개 있는데 걔는 완전히 물이 들어서 진짜 예쁩니다. 입장이 컸었는데 너무 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아가들도 많이 생겨요. 자구들 요 안에도 있네. 이런 걸 제가 한 바퀴 따줬어요. 너무 막 풍성해가지고 이만 요 사이즈로 만들어서 지금 굳히는 중이죠. 핑크베라 한번 키워보시는 것 어떨까? 까탈스럽지도 않고 색이 집시. 수영 예쁜 걸로 많이 사니까 이런 수영 좋아하니까 내 발도 보이네요. 집시.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거는 다들 집에 있으시죠? 저도 이거 몇개 있는데요. 그늘에 놓은 애는 진짜 물안 들고 그대로 지금 저쪽에 있고 얘는 거리대 한쪽에다가 매달아 놨더니 세상에나 이렇게 어느새 물이 들고 꽃이 핍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실화냐 이거에? 했다니까요. 이거는 빼면은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들어서 쳐다도 안 보다가 이거 갖고 와서 마땅히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죠. 이것도 탁자 받침인데요. 이니셜 있네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심어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죠? 너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스티레폴 있죠, 집에. 이 놓고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키가 조금 커 보이죠? 이렇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파이어 하려고 빼놨는데 또 이게 막상 놀 데가 없어가지고 에잇 하고 그냥 갖다 놨다. 컵도 아니고 뭐 화분도 아니고 뭐여 뭐여. 그래서 이름을 왜 만들었니? 왜 만들었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어놨죠. 하도 예뻐서. 오렌지스도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 거리대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제가 지금 잠깐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목 탁자에다가 다 이게 올려놓고 겨울에 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바닥에도 놓고 바구니 담아서 또 이쪽 베란다에다가도 또 바구니 다 담아서 놓고 겨울이가 제일 문제죠. 이 화분은 수입분입니다. 세트인데요. 12개인가 세트로 샀는데 또 누가 와서 이쁘다, 탐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2개인가 3개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9개 있습니다. 이 세트분이. 이 탁자에다가 9개 쫙 놓고 하면 엄청 예쁜데 숫자가 몇개 비니까 좀 엉성합니다. 여기다 다 이런 공간에다도 다 올려놔야 되니까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겨울에는 거실을 탁자에다가 이렇게 놓고 겨울을 지내죠. 저는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날씨도 급격하게 온도도 떨어지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씨가 어떤지 먼저 검색해서 보고 온도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나 바구니채 잠깐 그런데 내놓고 저녁에 또 들여놓고 겨울에는 그럴 수 없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엘렌이 너무 이쁩니다. 땡글땡글. 이쁘네요. 집시도 그렇고. 집시가 많이 미워졌지만 나름 애쓰는 것 같으니까 봐줘야죠. 뭐.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미워졌냐, 모양이. 텐드라잼도 역시나 이쁘고요. 수영이 또 알알이 됐습니다. 제가 또 깔맞춤도 좋아하고 되도록이면 화분도 너무 단색 이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뭐 노란색, 노란색은 하나 있네요. 3,000원짜리 작은 거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세트를 좋아하고 깔맞춤 좋아하고 그렇죠. 정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외목대도 또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외목대도 9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깔맞춤으로 해서 롱분에다가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보여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저는 다시 정리할게요. 안녕.